오늘 성서를 기록한 분들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자 요한 말입니다. 요한복음서와 요한을 오늘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이 귀한 선물 여러분 모두가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God is right. In Him there is no darkness at all. 이 그림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이죠. God is right. In Him there is no darkness at all.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없습니다. 빛은 어둠을 정복합니다. 어둠은 빛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빛은 어둠을 다스립니다. 어둠은 빛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빛에 거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둠에 거하겠습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자비로우신 주님, 야훼이라는 성서의 이름, 예호하난과 그 줄임말 요하난에서 온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등을 기록하였습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정말 우리는 존경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나름대로 존경합니다. 마가는 마가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다 존경하지만 그 중에 사도 요한을 더 존경합니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 복음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 복음서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하였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그 말씀이 누군가니? 로고스. 로고스가 누군가니?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은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무엇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는 네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것이 오늘 사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이 사복음서, 이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공관복음, 서로의 내용은 같은, 그래서 중복되어 기록하고, 뭐 하나로 기록하면 되지, 뭘 이렇게 따로따로 마태가 기록한 거, 마가가 기록한 거, 누가가 기록한 거, 이게 다 따로따로 간직하고 있느냐. 내용이 같으면 하나로 그냥 뭉뚱그려야 하지 않겠느냐 할 정도입니다만은 그 각기 성질이 다 다르고 대상이 다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다 내용이 동일하면서도 예수님의 생애를 얘기하면서도 다른
포인트가 있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오늘 공관복음이라고 하였으니, 공관복음은 뭘 말한 거 아니? 함께 공, 볼관으로서 same viewpoint 같은 내용을 서로 중복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퍼센트 뭐 자세하게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알페오의 아들이며 예수님의 수제자 마태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 마가복음.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마가는 이름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자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의 조카 마가와 함께 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마가는 선교 여행을 떠났지만 너무나 힘들어 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하였습니다. 그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였습니다. 의사 누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람, 누가는 유일한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데 이방인도 동참하였다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마가복음은 종으로,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묘사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공관복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공관복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서 가운데 가장 늦게 기록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서입니다. 그 이유는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자였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주어진 일에 다른 주머니를 차고 있었습니다. 최후에 더 많은 큰 수입을 위하여 서성을 은삼십에 파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후에 자기 서성이 정죄함을 받는 것에 받은 돈을 반납하고 원위치로 돌리려고 하였지만 원점으로 되돌려 놓지는 못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정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열 제자가 모두 순교하였습니다. 야고보는 스페인의 산티에고에서 순교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열 제자가 모두 순교당하였는데 요한만은 순교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열 제자가 모두 순교당하였는데 요한은 순교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어머니에게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어머니 아들입니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네 어머니라. 어머니의 남은 생을 요한은 모시게 된 것입니다. 네 어머니라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면서,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지막 그날까지 어머니로 모시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잠깐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긴 일곱 마디의 말씀을 정리한 책이 있습니다. 십자가 7은 국면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입니다. 제가 저작자가 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 두 번째 말씀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마지막의 말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하셨습니다. 요한은 마리아의 조카입니다. 이 요한은 그때부터 어머니로 모시고 살다가 지금 터키 중간 지점 에베소를 향하여 가게 됩니다. 이 에베소는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간 가운데 에베소에서 2년을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된 곳입니다. 봐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후임으로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맡겼습니다. 이 에베소. 이러한 곳에 사도 요한은 어머니를 모시고 에베소 교회로 가게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서 마리아는 생을 마치게 됩니다. 특히 에게 중에 일곱 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지금도 에베소에는 마리아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무덤이 추정되는 곳이 있습니다. 에베소.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사대교회 두아디라 버가모 서머나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에 마리아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육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게 된 요한이기에 순교당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오래도록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오래도록 그는 사역했습니다.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에 마리아 성천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가톨릭에서 꾸민 거짓입니다. 터키 에베소에 마리아의 집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거짓된 것에 성지순례하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것이 마리아
그 성천한 곳이라고 하면서 소개함을 받을 때에 그것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짓입니다. 누가 만든? 캐톨릭에서 만든 거짓입니다. 거짓은 잘 받아들이는 사람 어쩔 수 없지요. 뭐 그것을 믿어야 합니까? 믿지 말아야 할 것인데 믿는 사람이 있으니 또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거짓을 외치는 거지요. 마리아는 성천한 것이 아니고 에베소에서 그 생을 마친 것입니다. 마리아가 성천한 기록 없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때가 요한 나이가 90세쯤 예수님 죽으신 후에 AD 90년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즉, 요한의 나이가 90세쯤 된 기록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충격적인 사건은 생생하게 머리에 남아있게 됩니다. 마치 나의 몸에 수술을 하였다면 그 수술의 흠자국은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술의 흠자국이 남아있듯이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 수술의 흔적은 무덤으로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건이 요한에게 충격적인 그 사건들이 늘 강타하고 있는 중에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놀라운 사건 가운데 그 사건의 의미를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리하여 복음서 중에 복음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는 것에 많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보는 것에 한계점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모든 물체를 다볼수 있습니까? 다못 봅니다. 가까운 거못 봅니다. 한번 여러분 손가락을 펴서 하나의 손가락 눈동자 가까이 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엇이 벽에나 붙어 이게 손가락인지 무엇인지 모릅니다. 가까운 건못 봅니다. 그러면 가까운 건못 보면 먼것볼수 있나요? 먼것 역시 못 봅니다. 지구를 볼수 있으면 멀리 나가서 볼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큰 물체이기에 큰 물체는 멀리 나가서 봐야죠. 같은 물체 크기를 멀리 내보내면 보이지 않습니다. 작은 거볼수 있습니까? 큰 거, 지구를,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지구를 못 본다면, 그럼 작은 거볼수 있습니까? 작은 박테리아. 박테리아가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작아서. 그럼 작아서 안 보이는 것을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할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누구는 말하죠. 천만의 말, 꽁, 뭐. 만만의 꽁뜨기라고 그러죠. 천만의 말씀.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에요. 현미경을 통하여서 보면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무엇으로 볼수 있습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수 있습니다.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인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구를 볼수 있는 방법은 인공위성을 타고 저 대기권 밖으로 나가면 지구가 보입니다. 내가 앉은 이 자리에서는 지구가 안 보입니다. 원체 크기 때문에. 작은 거볼수 있는 것은 현미경을 통해서, 망원경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가까운 것을 보기 위해서 멀리 띄워야 하고
너무나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위해서 가까이 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서는 한계쯤 있게끔 만들어 놓으시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주셨습니다. 이런 한계점 속에서 성경을 기록해 나간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원통 하나가 있습니다. 이 원통, 옆에서 본다면 무엇으로 보입니까? 직사각형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내려다 본다면 무엇으로 보일까요? 원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같은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한 사건을 각각 다른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한 사건을 각각 다른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른 것처럼 미처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기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전체를 보면 예수님의 풍성한 모습을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보고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을 요한은 위에서 내려주신 것을 접목하여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서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깊은 내용의 의미를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은 깊고 깊은 하나님의 속뜻을 밝혀내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요한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말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건을 보면 재미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베드로 불렀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앞장서서 끌고 가는 자세입니다. 그러나 요한을 부르실 때 요한은 그물을 깊고 있는, 손질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불렀습니다. 요한은 섬세하게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면 베드로하고 다른 깊은 내면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품의 소유자 요한에게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긴 이유는 잘 보살펴 줄 수 있는 자임을 알고 부탁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어떤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까? 어떤 삶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까? 이 모든 대답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Answer inside Bible. 이 성경 속에 모든 대화가, 대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생애 사건이 그냥 사건으로 있다가 후일에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알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속 중심을 알고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 삶으로 풍겨진 진술을 알게 된 요한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다른 어떤 사도가 기록할 수 없는 내용이 기록
되어 있는 것이 요한 복음서입니다. 이 요한 복음은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깊게 숨겨져 있는 것이 읽을수록 풍겨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쉽게 읽는 복음서입니다. 무엇인가 깊게 숨겨져 있고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해서 읽기 어려운 책이 아니라 요한복음서는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읽으면서 이해가 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서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에 쉽게 읽어지는 말들이 있는 책이 있는가 하면 몇 번을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의 책도 있습니다. 쉬운 말을 하면서 누구든지 알기 쉬운 말을 하면서 청중을 향하여 전하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저 말 뜻이 무엇인지 알수 없는 군 그러면서 말하는 책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은 누구든지 쉽게 접하여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그 깊은 내용에 흘러나오는 샘물 같은 것이 있음이 요한복음서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를 집필하기 위하여 첫 편을 들었을 때 심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역사적인 증언들을 기록하여 남겨야 하겠다는 생각이 요한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친히 보고 가르침을 받은 자가 사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친히 보고 가르침을 받은 자가 사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를 쓰면서 새롭게 깨닫게 되는 놀라운 점이 발견되었을 것이며, 예수님을 조명하는 가운데 순간순간 감동하여 감지하는 내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작가는 말을 합니다. 내가 글을 쓰지만은 때로는 글이 나를 써내려가기 시작하였다라고 고백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다가 문득 어떤 말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쓰려고 하다가 일어나서 쓰지 뭘. 잠잘 때는 잠자고, 그리고 잤더니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을 쓰려고 했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 다음에 내 삶을 조금 바꿨습니다. 자다가도 문득 글귀가 생각나면 메모를 해야지. 그렇게 바꿨습니다. 바꾸고 나니 어느 날 무슨 말이 생각났습니다. 쓰기 시작합니다. 메모만 하고 자려고 한다가 메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무슨 말, 무슨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쓰다 보니까 나를 꼴박 세워버렸습니다. 네, 이러한 것을 보고 내가 글을 쓰지만은 때로는 글이 나를 써 내려가게 한다, 시작하게 한다. 하는 말이 저에게 정말 적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요한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은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을 현재 시제로 보고, 현재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사건은 이러한 의미였구나 하면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곧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을 간직한 미래 시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한 요한복음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 속에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온 몸으로 느끼고 깨닫고 그 삶을 살았던 요한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을 간직한 미래 시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서이며 또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 속에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온 몸으로 느끼고 깨닫고 그 삶을 살았던 사람 요한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도구라 하나님의 도구라 라고 생각하며 살 때에 한 가지 더 생각할 바가 있습니다. 무엇인고 하니 그 나는 이를 안하게 되면 누구의 손해일까? 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손해일까? 물론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뺀들뺀들거리고 안 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안 하게 하실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게 하십니다. 그 대표 인물로 모세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모세는 거절합니다. 거절할 때 끝까지 거절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는 맡기지 너 그만둬 그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은 그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하는 데 인도자로 삼아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거절이 없습니다. 첫 말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도구라고 생각하면 즉시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내어 맡기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즉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현재 시제로 사는 것이 이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드리는 것입니다. 임재 통치 이 현재 시제 내가 하나님의 도구라고 생각들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느끼십니까? 확신합니까? 그 시제는 내일 할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이 순간입니다. 내일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인물로서 요한복음을 저술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가장 깊고 세심하고 하나님의 속뜻을 잘 표현한 저술가 요한복음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생을 잘 현재 기록할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미래 시제에 보았기 때문에 요한이 받는 그 핍박, 힘든 일들 하나님의 은혜로 보았던 것입니다. 내가 힘든 일들을 경험할 때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십자가의 고통을
알게 되고 그것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보았던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그 목적으로 보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가 예수께서 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그로 인하여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 첫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첫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고 있고, 둘째,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세주로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하기 위함. 뿐만 아니라 세 번째,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를 쫙 읽어 내려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 보여집니다. 1장에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로 인해서 영생을,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고, 또그 이름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한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요한복음의 목적, 기록의 목적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은 뭔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이유가 있으니 그 이유가 무엇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두드러지게 다시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빛이 있었으니 그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입니다.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멸망으로 가는 그들을 향해서 멸망으로 가지 말고 이리 오느라 하고 외치면 될 것을 어찌하여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신 것은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번제물로서 속죄 제물로서 죽임을 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면 모든 것을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이 시간 질문하십시오. 이 사람들보다,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보다, 내 교회에 있는 그 교회 멤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뭐라고 대답하실 것인지 여러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땡스.